서울과 대구 등 코로나19 집단 발병 지역의 성당들이 미사 중단을 연장한 가운데 천주교 원주교구는 예정대로 내일 저녁부터 미사를 재개합니다. 원주교구는 미사를 재개하되 65세 이상 고령자와 임산부, 만성질환자, 어린이의 미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미사 중 마스크 착용과 띄어앉기를 의무화했습니다. 또 성당 출입 시 발열 체크와 미사 전후 성당 소독, 성가 생략, 미사 참석자 명단과 전화번호를 수집할 방침입니다.